특급 호텔 총조리장 이금희 셰프가 전하는 명품 가정식. 칼칼한 양념에 푹 졸여 더 맛있는 갈치조림과 꼬들꼬들한 식감에 중독되는 여름 밑반찬 오이 소고기 볶음. 여름철 입맛을 올려주는 프리미엄 호텔식 반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한 아이돌 이특과. 안녕하세요. 이금희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셰프님의 요리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정말 빨간 양념에 그 조린 갈치조림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정말 먹기만 해도 밥 한 그릇 뚝딱 하는 게 바로 우리 갈치조림인데요. 자, 일단 요리에 앞서서 좋은 갈치는 또 어떤 갈치가 좋은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팩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갈치를 뜯으시면. 아, 손질이 돼서 판매가 되는 갈치죠? 네, 그렇죠. 네. 마트에 가면 이렇게 손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갈치가 이제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갈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여기는 앞에 대로. 보니까 순살 갈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보통 조림을 할 때는 이렇게 통으로 돼서 이제 뼈가 들어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보통 요렇게 이제 포를 떠서 이렇게 살만 해놓은 것들은 튀김이나 이렇게 이제 구워 먹는 용도로. 구워 먹을 때. 예. 그래서 이거 육안으로만 봐서는 이게 무슨 통인지 아니면 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살만 발라져서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구이나 이렇게 튀김을 해주시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이 순살로 조림을 할 경우에는 살들이 뭐 다 부서지겠네요. 그럼요. 조림을 하게 되면 이제 형태가 없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뼈 있는 정말 싱싱한 요 갈치를 활용해서 갈치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갈치 조림에 또 함께 들어가는 요 고구마 줄기. 네. 사실 여기 보면은 고구마 줄기도 선생님. 네. 종류가 참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이렇게 데쳐서 네.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고요. 요건 누가 봐도 굉장히 좀 말려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제 삶아서 이제 부드럽게 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형태 이제 고구마 줄기죠. 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이제 말려 놓은 것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삶아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네. 이제 이거를 불려서 이렇게 먹기 좋게 이제 해놓은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말린 것들은 이제 계절이 지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불려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같은 철에는 생고구마 줄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데쳐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하는 게 더 맛이 있고 궁합상으로도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질긴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껍질을 까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무르는 속도나 이렇게 양념이 배는 속도가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맞아요. 고구마 줄기 잘못 먹게 되면은 뭐 질겅지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저희가 갈치도 만나봤고요. 고구마 줄기도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맛있게 요리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